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야식을 먹을 건데요. 홈플러스에서 할인하는 연어를 사왔습니다. 예, 형과 함께 먹으려고 사왔습니다. 그래서 또 뭔가 지인분께서 또 뭔가 맛있는 거를 만들었다고 주셨어요. 이 소고기 야채 뭐 볶음, 토마토 스파게티, 크림 스파게티. 맥주 그리고 얘는 크림치즈인데 연어에 뭔가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맛있다고 해서 한번 먹어보려고. 그래서 오늘 저녁은 한번 거하게 먹어보겠습니다. 반절씩. 그 야채 볶음. 오늘의 메인 요리. 연어가 있겠지, 연어. 생연어 사왔습니다, 생연어. 자, 이렇게 생겼네요, 연어가. 이거를 이제 썰어서. 우와, 두툼하네요. 살을 갈고. 이렇게 써는 게 아닌 것 같은데, 뭐 그냥 취향대로 먹겠습니다. 제가 연어를 잘 썰 줄 몰라서 죄송합니다. 연어가 이쁘게 안 썰어져서 뭔가 와사비장. 크림치즈인데요, 얘를 뭔가 맛있다고 했습니다. 같이 먹으면 맛있다고 했어요. 그래서 한번 잘라서 피자 먹고 남은 피클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파스타와 함께. 야, 너는 못 먹는다. 잘 자라. 피클만 있으면 될 것 같아. 뭐 먹어? 어이, 먹여라 와. 옷이 이렇게 골반시로 허허 효과. 연어. 연어. 빨리 와. 너 좋아하는 거 임마. 이게 난비야? 이거는 응. 맥주 동주. 맥주 동주 먹던 중간에 실컷 먹어. 뭐 다른 게 들어. 아, 그 뭐 누구 들어? 뭐 자, 네가 알아서 들어봐. 이거 그럼 몇 번이야? 아이고, 웃겨. 옷을 이렇게 만나면 옥실어진다. 이거 옥실었어? 아니 안 옥실었어. 얘는 형 쪽에 놓고 커먹어. 이렇게 커먹는 거요? 엄마가 먹고 싶어. 골고루도 사왔네. 사온 게 아니라 누가 주셨어. 맛있게 먹게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이거 뭐야? 연어랑 이게 크림치즈래. 이건 홈플러스에서 세일하길래 사왔고, 이거는 아는 분이 만들어주셨고,
그도 없고. 치즈 하나 올려서 이렇게 뭐 찍어서 먹어봐. 이게 치즈야? 어, 치즈. 또 이것도 하나 올려야지. 괜찮아. 얘는 이거랑 먹는, 이거 먹을 때만 먹는 거야. 피클이랑 이거는 얘 먹을 때. 엄마 뭐 줄까? 얘는 토마토. 얘는 이런 치즈. 엄마 가까이 놔드려. 아, 나도 엄마 충분히 다. 아니 그건 그쪽에 놔드려. 엄마가 먹고 싶은 거 골라 먹어. 자, 연어입니다. 오늘 야식은 연어회. 홈플러스에서 할인하길래 생연어 사와서 이거 내가 자른 거야. 응? 내가 자른 거야. 통짜로 돼 있는 거. 이건 지인분께서 주신 파스타, 토마토 파스타. 크림 파스타예요. 크림 파스타? 얘는 토마토. 하나씩 먹어봐. 조금씩 덜어갖고, 엄마. 얘는 소고기. 소고기. 볶은 거, 야채랑. 잘 먹겠습니다. 맛있어? 치즈랑 넣어 먹은 거니까? 맛있어. 뭐 맛있어. 치즈를 하나 얹어서. 엄마도 이거 하나 먹어봐. 싫어. 맛있다. 안 먹어? 엄마 회는 안 먹어? 아 싫어. 회는 이거 되게 부드러워. 회는 먹고 다니나? 없어? 자, 연어 크림치즈 회 한 입 드세요 여러분. 부드럽지, 되게. 맛있다니까. 역시 나도 회는 내 입맛이 나니. 나는 파스타 먹을래. 아, 매운 것도. 매운 거 아니야, 엄마 이거? 안 매워? 토마토야, 토마토 색깔이야. 빨간색이야, 매운 자리야. 토마토야, 토마토. 토마토가 이 색깔이잖아. 아, 조금만 줘. 잠깐만. 엄마. 이것도 먹어. 저거 광주 민주항쟁 그거잖아. 맞아. 그 저 사람이 끝날, 지금 거의 끝났대? 끝날 무렵이구만? 어. 갖고 외국 가갖고 필름 있잖아. 저쪽에 다 가서 그 과자 딱 빼고 그 속에다 놓고 과자로 또 그쪽에 놓고 저 사람이 돌아와서 그 방금 되고 택시비 다 물어준다고 했어. 근데 쟤는 저 사람이 그래도 착해. 난 담배를 안 같이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. 송강호. 한국말 배워서 그래. 알겠다. 맛있다. 야, 이따 좀만 넣어. 조금 많이 먹어. 응. 야, 자를까? 응, 그거 떨어. 국제산 즐거. 나 이거랑 먹어. 피클이랑. 안 맵지? 택시가 네 대인가 숨어있다가 똑같은 색으로 막 도와줬어. 엄청나게. 빨리 빨쭉 파스타 한 입 드세요. 핑크 달랐다. 와사비 더 넣을 거야? 있어? 한 이 정도면 돼. 네? 잘했어.
그날 강호동이가 쩌른 쌀 옷 입고 아역 배우 있었어. 옛날에? 야, 형님아! 막 또. 아이고, 개인도 있고. 우리 그 동다 운전석 때 나가볼 사이. 누가 청소 서둔다. 아빠? 얘만 튀기면 할까? 몰라, 이거 먹어봐야지. 안 먹어, 처먹어야겠네? 이것도 먹어. 응? 나 이거 먹고, 이게 맛있다. 그거 먹기 전에 다 없을 텐데. 다운받을 수 있어. 한국 관계들. 민중 공기가 끝날 기미가 보지 않는다. 이건 원래 포크로 먹는 건데. 맞아, 숟가락으로. 포크로. 돌돌 말아갖고 먹는 거야. 포크, 포크. 포크 먹어야 돼. 원래 이거 뭐 포크로 먹는 거야. 알려줄게, 먹어봐. 그냥 먹어봐. 제대로 방법 알려준다거든. 왜 때리봐, 그런 식으로. 옳은 소리 하면. 에, 괜찮아. 몰라? 파스타가 원래 그렇게 먹는 거야. 엄청나게 나 째려봅시다, 또 하는 거. 이걸로 어떻게 먹냐면, 엄마, 봐봐. 찝어갖고, 그렇게 돌돌 말아. 알을 먹는 거 봤어.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젓가락질 못 얻듯이. 그럼, 이걸 먹어봐. 다 봤어, 알아. 이걸 먹어야 편해. 이렇게 돌돌 말아야 젓가락은. 아유, 빠. 빠. 봤어? 응? 봤지만 해보는 건 처음이잖아. 돌돌 말아서 이렇게. 안 말하지 마. 2003년 12월. 한국에 다시 왔어. 회사는 그렇거든. 택시 다 부서진 거, 여러 댕기 다 자기가 변상해준다고 나중에. 근데 엄청 늦게 와버렸네. 한국 언론상 받았대. 1980 강제에서 약 2003년 내려온 거야. 이 사람이 진짜 귀여워. 간절히 보고 싶은 한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. 그게 택시기사 송강호 있잖아. 그 사람. 용감한 김사복. 택지 운전사입니다. 내 입은 이것이 더 낫네. 그래? 근데 그만 먹어. 이것이 더 낫구만. 남이 이제 늙었네. 나도 먹었네. 그 사이 늙어버렸어. 아까부터 아빠하는 사람 아니야? 귀여워. 이 사람을 찾아왔다 아까 그 외국 사람이. 언론상 받고, 외국이 다 좋아갖고. 그가 없었으면, 관계 진실이 안 밝혀졌을 거래. 감사의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,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. 저녁이랑 붙어서 보니. 한번 먹어.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을게. 꼭 다시 만나길 바래. 이제 겨울 됐어, 누나. 누나? 신문 봤어, 이제. 송강호가. 땡큐, 땡큐, 그냥. 먹어. 너는 안 늙었냐? 많이 늙었구만.
누가 늙었어? 둘 다. 2003년도, 1980년도. 네, 광주. 광주 사건 있잖아. 학생들 막 총을 쏴주겠잖아. 그때 외국인이 그거를 실제를 해가지고 알려졌어, 외국에. 그때. 우리나라. 이 사람이 도와준 거고. 근데 이 택시 운전사가 그 사람을 도와준 거야. 아. 그래서 그럴 수 있게 할 수, 이 사람이 목숨 걸고 도와줘가지고 그 사람이 외국에 딱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. 아니면은 그 사람도 죽었지. 제피 가서. 아, 그러니까. 그 영화야, 이게 제목이 택시운전사. 광주 민주항쟁 그거. 그랬구나. 헌츠 테퍼 기다려. 헌츠 테퍼 기다. 끝나자. 포갑을 알리는 결정적 대기가 진작에 지나겠구나. 근데. 나 계속 그래. 보고 있었어. 그래? 형 보고 있었어? 1980년 5월 이후. 80년도? 2016년 1월 마지막 숨을 그 사람. 그때가 죽었어. 80년도요? 그 사람. 5월. 그 사람 죽었어. 2006년. 사이론가? 아닌가? 이 사람. 2015년 11월 독일. 예, 진짜. 이 사람이 진짜 본인이야, 뭐 이 사람. 이 사람이요? 어, 진짜 진짜. 이 사람이 원래 주인공. 이 사람이 그렇게 찍어갖고. 아이고 감사해라. 실제. 그 택시 기사였지. 종강원 한 사람이 엄청 도와준 거야. 목숨을 걸고. 감사해라, 진짜. 보고 싶다고 지금 택시 운전사 보고 자기 싶다고. 자기 목숨을 걸고 있을 거 아니야. 이 택시 운전사도 목숨 걸고 저 사람을 도와줬거든. 그게. 보고 싶다고 지금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. 이 영상을 당신이 찾을 수 있다면. 좀 만나서 먹었어. 근데 못 봤을 거야 아마. 택시 기사님 김사복. 만나서 먹었어. 죽었다니까? 이제 돌아가셨어. 못 택시 기사가? 이 사람이. 이 사람이? 어쩔까. 영화야 영화. 실제 있었던 걸 영화로 만든 거야. 살아서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. 지금이라도 달리 가서 당신이 택시 타고 변화된 대한민국 둘러보고 싶었대. 아이고야. 그때 당시. 아이고이 진작은 좀 볼. 나 계속 보고 싶던 게. 그걸? 그때 여기 채널 못 찾아 들어본 게 딱 나오고 있었어. 살아서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택시기사. 저 사람 소원이 그랬다니까. 근데 그 여기서 한국에서 돈이라도 저 주워갖고 오라고 좀 하지. 노자라도 주워갖고 택시기사 좀 그때는 억압이 엄마. 네, 택시 운전사가 자기가 그 이제 착한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을 안 밝히잖아. 그래서 안 나타난 거야. 보고 싶다고. 맞아. 저런 일은 자기가 나타나야지. 그래갖고 저렇게 보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나줘야지. 이게 저 사람 죽기 전에 송은이 그 사람 보는 거야. 그런 게 영화로만 보면 못이요. 세인지를 만나고 아니 그걸 있어. 영화로 영화화해서 만드는 거야. 전국민한테 알려준 거야. 이게 감동이지 감동. 오. 이게 택시 운전사가 없었으면 그 사람이 맞아. 그렇게 할 수 없었다. 모르지 그러고 광주 사태를 진짜 맛있다. 그 사태 나고 몇 년 안 있다가 우리가 관광 가서 그거 얘기를 그 강주 사태 얘기를 싹 했었거든. 여기서는 기사가 여기서는 무슨 사고 났고 여기서는 무슨 사고 났다고 이렇게 거시기 관광차 기사가 이렇게 알려주더라고. 살아서 만나게 좀 해주지 그냥. 근데 영화가 허우사 저 다 잘된 거지. 전두환이가 그런 일을 저질렀은 게 뭐 언제 만나게 해줬겠어. 딴 대통령 가서 만나게 해줬지. 그래서 만나다 먹어라. 그래도 소고기야 형 소고기. 소고기 기름이 사람한테 안 좋대. 얘는 뭐라고 하는데 오리고기는 사람 기름이 사람만 좋대. 배불러? 밥 먹어? 이따 먹어. 그럼 놔둘 테니까 내일 먹어. 나 먹고 남겨놓을 텐게 이따 담아놓게. 같이 섞어서 먹어도 상관없거든. 그리고 같이 섞어서 먹어. 대만 안무는 모르는데 그거 가운데 다 먹었던 배불러. 이건 따로 놔. 나는 이건 안 맞아 엄마. 그래? 엄마 이거 먹어. 그래. 나 이거 먹어.
나올 테니까 엄마 이거랑 같이 먹어. 응. 아침에. 그럼 한 번만 더 먹고. 먹어버려. 건더기만 딱 건져 먹으려. 일단 면 삶아서 일단 말아먹어도 되겠다. 국수 같은 거. 어, 맞아. 소면. 응. 건더기 남겨놓던 거. 근데 면 먹어버리고. 너는 부른 게. 그러면 아무 연락도 안 나오네. 먹고 싶어도 있어? 네가 중국 빵 다 먹고 왔구만 뭐. 아, 그거 내가 뭐 태길이가 뭐 먹을 거 죽는 담당으로 기어나 다 먹었구만. 맞아. 안 먹었지 않았더니. 집에 세상에 14살 먹은 거 살아서 온 것이 정말로 기적이네. 세상에 그 어린 것이 어떻게 세상에 그 바우트 음식에서 그렇게 있었냐. 산 꼴대기 올라갔대요. 겁나서 어디 숨어 있었나 보구만. 그게 무서워서. 아니 그 낮이는 것도 하고 지금 어떻게 밤을 새웠냐. 그게 며칠 밤 열흘 동안이나. 그게 뭘 먹고 살았나? 그게 미티만 찾았어 여태까지. 뭐 물만 먹고 살았나? 밑에만 찾다가 그 우구로 올라갔대. 기적이야 기적. 위에서 발견한 거야? 응. 위에서 밑에만 계속 찾다가. 아 잘 먹었어. 참 기적이야 기적. 세상 일에 나와야 해요 그런 애들들은. 네. 영화로 나오겠다 나중에. 그런 게 세상 일에 나와야 해요 그런 애들들은. 응? 나와야요 그런 애들들은 세상 일에. 뭔가 궁금하잖아 열흘 동안 뭐하고 살았는지. 야 누구 거시기 사람한테 포기를 해볼 거 아니여. 그지. 그래도 끝끝내 그 막 다 났었어 그렇게 한 30명 냉사람 그렇게 찾았대. 그 찾는 게 군인들 아니냐? 맞아. 그게 봐. 그러고도 한 군데 아니고 돌아다녔겠지. 사람만 찾다가 낭종은 개 들고 다니지 않냐. 개 들고 다니지 않냐. 사람만 찾으러 다니다가. 아니야 처음 다녀도 개 데리고 다녔어. 처음으로도? 나는 개는 못 봤어. 그런 애들들은 정말로 세상에 나올 일이야. 그 뭔 선수들이야. 뭐 수영했었대 탔다. 수영. 응? 중계 뭔 메달랑 탔다고 하냐. 수영했었대 수영. 장애자다고 자녀. 아이고 세상에 나는 그냥 그 거식에다가 싣고 이게 떼미고 내려고 내가 죽어서 떼미고 내려는 줄 알았어. 그랬더니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소리를 하네. 근데 그런 것은 좀 자식이 불지주야요. 나중에 사태는 얘기해 죽었지. 지금은 이제 찾는 것까지 가서 그 바우팀이 있어 찾는 것까지. 오늘 특보 뉴스원이라고. 네. 특보 뉴스원이라고. 한 시간으로 하는 특보 뉴스. 아, 배불러. 배불러. 잘 먹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잘 먹었어. 안녕히 주무세요.